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자, 지난번에 내가 시그마 얘기할 때, 뭐, 요런 얘기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시그마하고 극한, 리미트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시그마는 더 센, 뺄 센,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 있고, 상수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거였죠. 맞지? 근데, 리미트는 더 센, 상수 빼내고,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외우라 할 게 없어요. 그냥 리미트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하는 게 붙어있는 거 떨어뜨릴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거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리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상수 빼내서 K 밖으로 나갔고 맞죠? 더하기 떨어뜨려 놓을 수 있고 리미트로 곱하기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 나누기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걸 갖고 막 외워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단 뒤쪽에 나오는 인테그랄, 적분 파트에 나오는 인테그랄은 시그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금방 외웁니다. 왜? 내가 또 얘기하겠죠. 그때 되면 자 시그마 했던 거랑 똑같다. 곱셈 나눗셈 빼고 다 된다. 그럼 또 똑같이 금방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외워갈 건 없습니다. 일단 요건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왔죠. 내가 아까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요 당함수라면 당함수가 뭔지 알죠 이제? 당함수라면 그냥 대입만 해도 됩니다 이 말이죠. 됐나? 아까 우리 대입에서 찾았잖아 맞지? 자 대입만 해도 됩니다. 근데 자 당함수가 아니야 부정형입니다. 자 보세요. 부정형은 0분의 0꼴도 있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도 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있고요 무한대 곱하기 0도 있어요. 자,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각각의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실제로 0분의 0,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0분의 0꼴 풀긴 풀었어요. x-2분의 x7-4 근데 리미트 x가 2로 간대. 그럼 20으로 하면 분모 0되고 x7-4도 20으로 하면 0되버려요. 맞지? 그거 어떻게 풀었어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분모 0되게 하는 놈 날리고 풀었거든요. 자, 일단은 0분의 0꼴은요 일단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맞죠? 0 되게 하는 원인에만 날리면 됩니다. 굳이 인수분해 다 된다고 막 다 풀어헤쳐 갈 필요 없어. 0 되게 하는 놈이 문제거든, 항상.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숫자들이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곱해풀이 0 돼버리는 거잖아. 그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0 되게 하는 놈이 분자랑 날리고 나머지 약분 쉽게 되면 약분 할 수 있지만 약분 안 되면 그냥 숫자 때려 넣으면 돼요. 알겠니? 일단은 뭐라 한다? 분모 문제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 한 다음에 극한값 구해라. 당연히 조립제법까지 사용합니다. 왜? 차수가 높거든요. 맞죠? 기본 인수분해 잘 안되죠. 자 무리식 나왔어요. 분모 분자 중에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한 후에 약분한다. 자 그러니까 분자에 루트가 있어도 뭐한다? 유리한을 거꾸로 합니다. 원래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한을 시겠죠. 근데 분자에 루트가 있어도 거꾸로 유리하듯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밑에 루트 만들어지고 그렇게도 만듭니다. 됐죠? 자 이런 케이스고 문제 보면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은 필수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라는 건데 만약에 분모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분자가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자 분자는 머릿속에 잠깐 지우고 분모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 했잖아. 그러면 아 최고차항이 x제곱이죠. 그 x제곱으로 분모 분자에는 모든 항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눠놓고 극한값 쓰면 돼요. 알겠니? 자 근데 그렇게 안 풀 거야 너는 실제로 내가 다른 방법 알려줄 거니까 지금 나와있지만 일단은 딴 거 필요 없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다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걸로 푸는 거고 문제 갖고 계속 봐줍니다. 일단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무조건 0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잘 봐. 잘 보세요. 요래 나와있죠? 이 x에 p 제곱되나? x에 p 제곱되는데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한다. 2에 무한대 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2에 거듭 제곱을 하잖아. 맞지? 내가 요거를 n이라 할게요. 근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됐나? 그러면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리죠. 맞지?
분모가 엄청나게 크져버리면 0에 가까워집니다. 당연한 소리죠. 맞나?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온다. 당연히 이건 지금 책에서 K라고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 2의 n승분의 1경이 올라가 있어요. 1경 숫자로 세하르기도 귀찮은 만큼 크죠? 큰 숫자 나왔지. 자, 2의 n승분의 1경이 올라가도 얘는 0이에요. 1경이 큰 수는 맞지만, 맞죠? 조, 해, 경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경이 큰 수는 맞지만 무한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알겠어요. 무한대를 아, 엄청나게 큰 수 이게 아니고 그 엄청나게 큰 수를 몇 제곱근을 해도 몇 제곱을 해도 못 만드는 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상상조차 못하는 숫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2를 무한대번 곱한 거를 분모에 깔고 위에가 어떤 숫자가 올라오더라도 일반 상수가 올라온다면 비교조차 안 돼요. 그냥 0입니다. 너무 크니까 분모가. 알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걸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로 나눠놓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 나눠놓고 요거 이용해서 푼다는 건데, 자, 일단은 암기성이 필요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걸로 문제 풉니다. 자, 이걸로 문제 정리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분모분자 차수를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만약에 분모가 2차고 얘가 2차야. 같죠?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두 번째 거부터 내가 먼저 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돼있어요. 맞지? 5x제곱 플러스 뭐 x 더하기 뭐 이래 나왔어. 맞지? 뒤에 거 볼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자, 읽으면 어떻게 된다? 5분의 2.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지금 아직 설명 안 했어요. 맞죠? 그거는 이 방법이에요. 요게 기본이니까. 내가 문제 풀 때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네요. 네, 리미트 나와서 3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쭉 나왔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런 나왔어. 근데 최고차항이 얘는 3차고 얘는 2차잖아. 분자의 차수가 더 크지? 맞지? 그럼 얘는 무한대.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만 되겠죠. 부호는 봐주고. 됐어요? 문자가 무한대를 3번 곱한 거랑 무한대를 2번 곱한 거랑도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올딩이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더 크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뭐 얼마 뭐 x제곱 플러스 얼마 얼마 뭐 그때 x를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대. 됐어요? 그럼 이거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잖아 실제로.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자 분모가 더 크네? 그러면 분모의 쪽에 숫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갈 거예요. 맞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쌤이 반대로 적었네? 됐어요? 뭐 이런 식이 된다. 되겠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1번, 2번 엄청 중요한 거예요. 3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이거 또 봐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요. 1 빼기 1은 0이죠. 2 빼기 2도 0.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 하면 틀린다. 그래서 못 풀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은 안 돼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잖아. 이 무한대 하진 않잖아. 맞지?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0 나오는 건 아니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거라는 거야. 자,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다음 식일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인수분해처럼 최고차항으로 묶어버리고 극한 쓰면 나와요. 얘는 실제로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답이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 다 문제 나오니까 좀 이따 봐줄게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무한다. 유리화시킵니다. 됐어요? 유리화시키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인 경우는요. 일단 봐. 분모 또는 분자의 다항식이 있는 경우 통분이죠. 맞지? 통분 먼저 하는 겁니다. 통분하고 나면 이게 지금 문제에 예가 없어서 너가 지금 감이 안 올 건데 문제 얘 나올 때 다시 얘기해 줄게요. 통분을 먼저 하면 약분할 게 생기고 약분할 게 생기면 계산하는 과정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가 있는 경우는 또 뭐한다? 루트 있는 쪽을 유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항상 우리는 분모만 유리화했지만 루트가 분자 있으면 뭐도 해라? 분자도 유리화시켜라. 알겠니? 그럼 분모가 루트가 또 생기겠지만 이해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앞쪽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2로 나왔어요. 됐니? 맞아요. 자, 어렵지 않다. 봅니다. x분의 fx라고 나왔잖아. 맞지? 이거 내가 마음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양변에 x 곱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지? 그냥 딱 요거는 요 상태로만 써야 돼. 그러면 이 식도 뭘로 만들어줘야 돼?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근데 딴 거는 문자지만 얘는 fx잖아. 모르거든. f에 대한 식 조건도 없고. 맞죠? 그래서 fx를 x로 나눈 함수값, 그러니까 극한값이 얼마다? 2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전부 다 x로 나눠버립니다. 자, 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제곱도 x로 나누고요, fx도 x로 나누고요, 또 2x제곱, 또 x분의 5fx. 내가 지금 다 x로 나눠버렸어요. 어차피 똑같은 값은 맞잖아. 맞지? 맞니?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나오는 게 내가 아까 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각각 다 리미트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안 적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3x 되나? 얘는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약분시킨 것만 3x-x분의 fx가, 얘는 2x 더하기 x분의 5fx입니까? 맞죠? 자, 이제 x 어디 집어넣으래? 0 집어넣으래. 맞지?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0 됩니까? 얘 0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0. 근데 얘는 0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 따라가야죠. x분의 fx 값을 풀면 얼마나 온다? 2. 그럼 얘는 지금 얼마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앞에 5가 있기 때문에 얼마 돼요? 10. 이렇게 된다고요. 맞니? 답 마이너스 5입니다. 됐어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봐봐. 문제에서 문제 준 조건이야. x가 1로 갈 때지. 맞지? x가 1로 가는데 문제 보면 어떻게 되어있어? x가 0으로 가죠. 맞지? 이러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치환해서 바꿔버려.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뭐로 바꾼다? t로 접근합시다. 됐니? x-1을 t로 했어요. 그럼 잘 봐. x를 1로 보내면, x가 1로 보내면, 자, 보낸다는 거는 극한값이니까 가깝게 보낸다는 거지. 1을 떼어넣는다는 건 아니야. 맞지? 근데 알고 있겠지만 다항함수는 대입해도 무관합니다. 맞죠? x가 1에 가까워지면 t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게 돼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치환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는 0으로 갑니다. x-1을 t라 치환해버리면, 그러면 x 대신에 뭐로? t로 바꿔버리면, 아, t는 0으로 가죠. 그리고 ft 됩니까? 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요 조건을 써서 이걸 푼다는 거야. 이제 다시 됐니? 왜? 이거 0으로 보내죠. 어차피 이 t 대신 다시 x, x 적어놓으면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요거 얼만데요? 리미트 요거 하면 얼만데요? 다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가 2잖아. 네. 내가 이거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 했지. 헷갈리면 적어줄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fx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이죠. 맞나? 2.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죠.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이죠. 지금 이렇게 따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럼 얘 얼마냐고. 얘 t가 0으로 갈 때 ft나 x가 0으로 갈 때 ft나 a가 0으로 갈 때 fa나 다 똑같은 말 아닌가? 똑같은 거죠 이거. 지금 얘가 지금 얼마야? 2라는 거야. 계산하면 3 곱하기 얼마? 6. 얘는 상수함수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어디를 가든 1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답은 1이겠네요. 맞죠? 6 빼기 1은 5. 4 더하기 1은 5. 됐어요. 그 다음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돈 필요 없네. 자, 0분의 0권입니다.
자, 0분의 0꼴은 내가 미분이란 걸 배우게 되면 로피탈이라는 걸 또 알려줄 거예요. 로피탈. 로피탈이라는 걸 알려줄 건데 일단은 지금은 미분을 모르거든요. 잘 맞지? 미분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로피탈은 지금 쓰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풀어줄 건데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만약에 객관식이 답하면 로피탈로 정리하시면 이걸로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적어놓고 그냥 로피탈 이런 거 하나만 적어놓읍시다. 나중에 쓸 거니까. 맞죠? 내가 공식은 나중에 적어줄게요. 자, 일단 얘 정리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맞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3으로 갈 때요. 분모는 x-3인데요 분자가 어디 봐도 딱 인수분해 되게 생겨먹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3 x 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맞니? 그럼 약분되죠? 자, 얘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거 약분하고 나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되겠죠. 맞아요. 자, 얘는 다음 수꼴이기 때문에 3 때려 넣어도 무관합니다. 맞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9 또 9 또 9 해서 답은 27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더 봅니다. 자, 얘도 문제가 생기는 게 봐봐, 1 때문에야. 1 맞죠? x에 1 집어넣으면 자, 1 때문에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0 되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시킬 거라고. 그럼 잘 봐라. 이게 문제로 주고 싶다면, 이 문제가 너한테 문제를 풀게 할 거라면 지금 분모 인수분하면 일어났지? 지금 여기서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 x-1 때문에 이게 지금 너가 꼬인 거잖아. 맞지? 100% 분자에도 x-1이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100% 확인해보는 방법은 뭐야? 분자 1 집어넣으면 0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지금 3차니까 인수분해 잘 안 된다. 맞지? 조립점 씁시다. 자, 조립점 쓸게요. 최고차 3차 1, 2차 빵, 1차 1, 상수 마이너스 2.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빵 된다는 거잖아. 1, 1, 1, 1, 2, 2, 빵.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하나 나오고 뭐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지? 만약 이게 마이너스 2였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였다. 뭐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걸 또 인수분해하라고 하는데 굳이 인수분해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얘가 0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분자가 0 되는 케이스는 솔직히 무관하죠. 분자가 0이면 그냥 0 하면 되거든. 2분의 0도 0이고 3분의 0도 0이고 이건 성립하는 거잖아.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내가 꼬인 거라고 지금. 근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이 요소를 내가 없애겠다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요것만 없어지고 나면 그냥 바로 마음대로 대입입니다. 알겠어요? 자, 대입하면 얼마 돼요? 분모 얼마 돼? 2. 분자 얼마 돼요? 1-1-2입니까? 답 얼마 돼요? 2.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3번 봅니다. 딱 봐도 지금 좀 짜증나게 루트까지 나왔네요. 맞지? 자, 2x인데 x가 0으로 보낸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 되는 놈이 이놈이야. 여기 0 집어넣으면 분모가 통으로 연대버리거든. 그래서 이 실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긴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다? 자, 분자에 루트가 있어서 유리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분자에 못 곱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건 내가 안 해줘도 돼 싶은데 맞지? 루트 4 더하기 x 빼기 2면 뭐 곱해야 돼?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해야 되나? 네. 그럼 여기 2x 되고 여기 또 뭐 돼요?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를 곱해야 되겠죠. 자, 유리화시키면 분모 얼마 돼요? 자, 분자 4 더하기 x 빼기 4가 이렇게 나오죠. 합차공식 바로 쓴 겁니다. 그리고 분모는 2x에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겠죠. 맞지? 자, 일단 날라갈 것부터 날립시다. 4랑 마이너스 4 날라갔고요. 자,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뭐거든? 약분시킬 거. 누구를? x를. 맞지? 이거 날라간다고. 맞니? 이제 뭐한다? 이거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죠? 대입만 하시면 돼요. 0 대시만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 돼? 0 집어넣으면 2
득득 4 더하기 2 1 1 남아 맞죠? 이거 2 더하기니까 4 곱하기 하면 답은 얼마 나온다? 8분의 1 나온다. 됩니까? 이해되겠어요? 0분의 0권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지만 0분의 0권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권은요 로피탈 이용하면 빨리 풀 수 있다. 근데 그 로피탈은 미분이라는 걸 알고 난 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쓰지 않겠지만 쌤이 나중에 한번 다 보여주겠죠. 됐죠? 자 일단 두 번째 무한대권이에요. 무한대 아까 얘기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권은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요 분수권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B예요. B. 그냥 앞에 있는 숫자 읽으면 두 개 읽으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요. 그건 무조건 빵이에요.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봐봐. 쌤 무한대라는데 맞지? 실제로 봐봐. 이거 무한대 집어넣으면 3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2에 맞춰 무한대예요. 2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4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에 맞자 무한대라고. 맞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냥 쌤 얘랑 얘랑 차수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럼 얼마 된다? 3분의 1. 자 이거는 요령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다 그렇게 풀어준 건 아니고 하나는 정석으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1번 풉니다. 원래 어떻게 하는지. 아까 내가 1번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고차항의 그 문자로 나눠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원래 분모가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2지. 분자 모른다. 분자는 몰라요. 안 본 상태에서 아 얘가 최고차항이 3x제곱이니까 나 이거 뭘로 나눌게요?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이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분자도 뭔지 몰라도 분모가 나눴으면 분자도 똑같이 나눠야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나면 한 번 더 적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자 얘는 3 빼기 x제곱분의 2입니까? 얘는 2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리미트는 각각 다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안 적습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분모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꼴이나 또는 무한대꼴 형태가 나왔어. 맞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분자가 어떠한 상수든 간에 정리해 봤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를 제곱했잖아. 근데 분자는 2밖에 안 되네. 결론적으로 이거 어디로 간다 이거? 0으로 간다는 거죠. 0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거는 함수값이 아니에요. 극한값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얘 어디로 가요? 0. 얘 어디로 가요? 0. 결론적으로 얘 풀면 식으로 정리하면 3 빼기 0 2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나온다고요. 리미트 떨어졌잖아. 마치 리미트 썼다 이 말이야. 이제 극한 썼다 이 말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3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적으라고 귀찮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렇게 적으라고요. 그래서 아 갔네요. 3분의 2 맞지? 쌤 분모가 뭐 돼요? 더 크네요. 0. 얘는요 분자가 더 크네요. 분자가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잡아줘야 되겠죠. 맞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맞죠? 얘가 훨씬 플러스, 큰 플러스, 얘는 작은 플러스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어떻게 해요? 유리화 안 합니다. 자, 봅니다. 얘도 이 방법으로 풀면 돼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 리미트. 내가 지금 적을 자리 없어서 빼낸 것뿐이야. 어려워서 적는 게 아니고. 루트. 1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 내 x입니까? 잘 봐. 분모 분자 정리하는데 분자의 최고차 이 몇 차죠? 분자의 최고차 1차죠. 분모의 최고차는 1차죠. 왜요? x 제곱 있잖아요. 루트 있잖아. 맞지? 그럼 딴 거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거 계수 나가봤자 얼마야? 1이죠. 요거 얼마야? 1이죠. 약분하면 1 나오겠죠. 1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주긴 합시다. 원래는 뭘로 풀어야 돼? 원래는 유리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계속하고 있는데
유리 아니고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했어요. 맞죠? 유리 아니가 아니에요. 자, 얘는요 뭐로 나눠야 돼? 분모의 최고창이 루트 x제곱이지. 루트 x제곱이잖아, 맞지? 루트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을 뭐로 나눴다? 루트 x제곱으로 나눴고 빼기 루트 x제곱분의 1 루트 x제곱분의 x가 돼요. 맞지? 자, 이거 정리하면 어차피 이거 한꺼번에 얹을 수 있고 요렇게 풀면 얼마 돼요? 자, 요거는 루트 x제곱분의 1이가 얘 1이죠? 빼기 얘도 루트 x제곱분의 내가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리고 얘는 xx니까 1이가 그냥 맞지? 요렇게 나오네. 이제 x의 무한대지분하라고. 이거 무한대지분 이거 뭐예요? 0. 이거 뭐예요? 그럼 1 빼기 0? 1. 답은? 얼마? 1. 이렇게 되지만 그냥 비교해도 된다. 쌤 분자 1차고요. 분모 잘 보니까 1차죠 이거. 그러니까 그냥 비교. 최고창만 비교하는 거야. 이 앞에가 1이든 x든 5x든 100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최고창. 나는 얘의 부호, 얘의 부호 또는 개수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번 얘는 뭔데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요 계산해줄 수는 있지만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5번만 따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치환해서 풉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아, 이때는 쌤 마이너스 x를 내가 t라고 치환해 볼게요. 됐니? 그러면 자, 요거는 쌤이 적는 거니까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맞지? 그래 내가 치환해 버렸어요.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단 내가 마이너스 x 대신에 뭐라 적어주기만 하면 돼? t라 적어주기만 하면 되죠.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분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t가 되겠죠.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맞죠? 얘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곱이네. 그럼 그냥 t 제곱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어떻게? 2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3 됐니? 자, 이거 유리하는 거야? 아닙니다. 맞죠? 자, 이렇게 넣어버리고 뭐 솔직히 이것도 내가 이렇게 적을 줄 이유가 없죠. 분자 몇 차? 1차. 분모 몇 차? 1차. 자, 얘 개수 얼마야? 1이죠. 루트 1이죠. 루트 1이죠. 이거. 얘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얼마? 1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됩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봅니다. 자, 이제는 요거는 그거 쉬워. 봐봐. 11번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잘 안 나와. 왜 잘 안 나오냐면 답이 좀 뻔해. 답이 좀 뻔한 게 대부분이고 나왔다 한들 뭐 루트 나오는 이제 요런 것만 조금 나오는데 일단 봅시다. 내가 다항식이면 아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고는 0은 아니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최고창으로 다항식일 때는 묶어내라 했어요. 인수분해처럼. 지금 여기에 최고창이 누구죠? 이 식의 최고창이 누구야? 2x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2x제곱을 묶어내세요. 굿. 2x제곱 묶어내면 얼마 돼요? 자, x제곱을 묶어냈고 그냥 어차피 문자가 중요한 거지. x제곱을 묶어냈어요. 그럼 이쪽에 뭐 남아? 2 남나? 이건 x분의 3 남나? 얘는 x제곱분의 4 남나? 맞죠? 내가 아까 곱하기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얘 뭐 돼요? 요거 뒤에 거 보지 말고 요거 쓰면 뭐 돼요? x에 무한대 집어넣는데 무한대 제곱하면 뭐 돼? 무한대 됩니까? 맞죠? 자, 요거 정리합시다. 이거 무한대 집어넣으면 뭐 돼 이거? 0. 이거 뭐 돼요? 0. 그럼 여기 뭐 남아? 2. 그럼 곱하기 2가 뭐 돼요? 뭐 이렇게 나옵니까? 됐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2번은 요게 아까 얘기했던 뭐 시키는 거야? 유리화 시키는 거야. 이건 최고창으로 묶어내는 게 애매하죠. 맞지? 루트를 인수분해시키는 게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유리화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분자 정리합시다. 이 뒤에 뭐 붙여?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붙이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그러면 합차공식 쓰면 x 플러스 1 빼기 x 이렇게 나오나?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가 맞아요. 이거 다시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다 했다. x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분자 1인가요? 분모 얼마 돼요? 맞나? 이렇게 나왔네. 자, 생각할 것도 없죠. 분자 뭔데? 상수. 분모 뭔데? 문자. 근데 그 문자에 뭘로 간대? 무한대로 보낸대. 암만 루트라고 해서 숫자가 적게 올라간들 그래도 미친듯이 큰 숫자 넣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려요? 무한대가 돼버려요. 이게 무한대분 1이죠 실제로. 이거 0 나옵니다. 됐어요? 얘는 조금만 잡으면 돼요. 그 무한대라는 숫자를 누가 애매모호하게 잡아놔서 초반에 많이 틀리는데 그냥 생각지도 못한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봅니다. 12번 무한대 꼴 곱하기 0인가 이거? 맞지? 아까 쌤 이런 게 나왔어. 첫 번째,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통분 하세요. 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루트가 있으면 루트를 푸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루트 풀어도 어차피 분수 나오면 무조건 통분입니다.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분수 나오면 무조건 통분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x분의 1 놔두고요. 통분했어요. 그럼 x 플러스 1 분의 1 빼기 x 플러스 1 요래 나옵니까? 됐니? 문제 정리합시다.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x야.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압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됐어요? 이게 0이잖아. 자, 이게 x 0 집어넣으면 이거 분모 0 됐죠? 원래 분모가 0이, 그러니까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실제로. 그래서 우린 극한값이라는 거지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럼 아까는 분모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0에 가까워지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이게 0 돼버리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꿔서 이 0이 되게 하나 없애준다고. 이렇게 약분 돼버리면 얼마 돼요? x는 0으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끝나죠?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보면요, x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 x 놔두고,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지? 쌤 무한대분의 무한대 쓰면 이거 얼마 돼요? 그냥 이것만 생각해봐. x 무한대지만 무한대에서 더하기 1한 거, 무한대에서 빼기 1한 거 어차피 무한대예요.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분모 문제 차수 같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그냥 개수만 비교하라 했지. 이거 개수 비교하면 뭐 돼버려 이거? 1, 1 빼기 1 하면 다시 뭐 돼버려? 0. 이러면 또 문제 생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준다고. 자, 일단 통분부터 하라 했어요 내가. 분수가 나오면 루트 x 플러스 1. 그럼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이가 맞죠? 자, 유리화시킵니다. 단 유리화시키는데 뭘 유리화시킬까? 일단 분자 됐어요? 자, 분자 먼저 할게요. 그럼 얘는 정리해보고 이상하게 나오면 분모도 해야 돼. 알겠어요? 자, 일단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요거 유리화시켰어. 이렇게 되나? 그리고 여기 뭐부터?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제가 이래죠? 됐나?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 뭐 마이너스 2 되나? 다시 한번 적을게요.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x입니까? 미안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자, 요거 정리하자. 이제 또 어떻게 정리해요? 요거 어떻게 정리해? 자,
그렇지. x 무한대 집어넣으면 x 무집어넣으면 무한대죠. 이것도 무한대지. 더하기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무한대랑 무한대 더한 거는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 거는 내가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맞죠? 근데 더한 거는 상관없죠. 그럼 이것도 분모 무한대고 분자 무한대잖아. 그럼 이게 다시 아까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버렸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딴 거 기억하지 말고 분모의 차수 비교부터입니다. 분자가 더하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같으면 상수 비교, 저 개수 비교, 분모가 더 크면 빵. 그러니까 얘 풀 봐봐. 잘 봐. 요렇게 곱하면, 자 해보자 쌤이. 너 헷갈릴까 한번 적어줄게요. x가 무한대로 가요. 맞지? 자 분모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얘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x 플러스 1 되죠? 이거 마이너스 2x입니까? 다시 비교하자고.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야? 1차죠? 루트 x제곱이 1차잖아. 맞아요? 분자네. 1차지. 다 1차네. 계수 비교합시다. 하면 얼마 돼요? 요 앞에 계수 얼만데? 1. 요거는? 1. 뒤에 거는 없어진대. 0대입니다, 이거. 원래는. 나는 최고차항만 비교하라 했다. 그래서 딴 건 생략. 얘는?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요거 근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게 이게 아니고 우리 앞쪽에 나왔던 뭐였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는 무조건 빨리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그리고 그것도 귀찮아서 로피탈이라는 것도 쓴다는 거. 내가 나중에 로피탈을 설명을 해주겠지만 녹화 수업으로 할지 그냥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로피탈. 로피탈은 지금 교육과정에도 없었고 그전 교육과정에도 없었지만 어느 그 조금 수업을 했던 쌤들이나 수업을 들었던 애들은 로피탈 다 알고 있어. 그만큼 많이 알고 빠르게 풀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쌤이 미분을 배우고 나면 내가 로피탈을 한번 더 해주려고 이걸 다시 올 겁니다. 이쪽으로. 아니면 다른 문제집으로.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오늘 했는 것 중에서 이 파트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아야 돼요. 되겠죠?